My money don't jiggle jiggle.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친친의 찐친 만들기 프로젝트 아이돌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 친소. You know, riding in my Fiat. You really have to see it. 6'2" in a compact. No slack. But luckily the seats go back. I got a knack to relax in my mind. Sipping some red red wine. 네, 오늘 함께할 친구들 소개할게요. 광기 청순돌에서 광기 청량돌로 돌아온 여름의 아이콘 시그니처입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시저브.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각자 인사도 갈게요. 먼저 채솔 씨부터 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채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가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셀린입니다. 하이 셀린. 예.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세미입니다. 세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도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클로이입니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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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씨 눈은 괜찮습니까? 아, 제가요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이 좀 사고가 났네. 뭐 다래 끼가 오는 거예요? 다래 끼가. 아, 제가 원래 좀 끼가 많거든요. 지금 쬐었어요 얘를? 아니요, 이게 뗄 수 없이 안 익어가지고. 아, 그냥 그거 익히고 있는 건가? 숙성 중입니다. 네, 빨리 쬐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다들 환영하고 별걸 다 소개하는 소개 내줄 코너 아친소는 데뷔 5년 차 그룹 시그니처와. 와, 잘했어. 5년차. 좋아요. 멤버들 중에 세미, 도희 씨는 두 분만 9년이잖아요. 네. 2023년 초에 1월달쯤인가? 오, 맞아요, 맞아요. 그때랑 시간대가 좀 달라졌어요. 그때는 8시였는데 이제는 12시잖아요. 원래 다들 밤 12시에 뭐예요? 연습 말고 뭐 그런 뻔한 거 말고. 저희 진짜 진짜 방에 다 같이 얽혀서 누워 있어요. 맞아요. 다 같이요? 아기 강아지처럼. 네. 그 방에 맞아요. 이제 방 룸메끼리 네. 그 TV 하나 그냥 백색 소음으로 틀어놓고 네.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아, 진짜로? 네. 평소에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야. 네. 핸드폰을 합니다. 보는데 네. 이제 시작이라고? 네. 네. 핸드폰을 뭐 해? 게임? 그냥 웃긴 거 찾아봐요. 맞아요. 아, 요즘에 밈을 찾아본다던가 네. 뭐 트, 아, 뭐 잭잭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SNS 탐방? 네. 자유시간? 오, 맞아요. 약간 개인 시간을 다 같이 누워서 얽혀서 맞아요. 하는 느낌? 맞아요. 이제 근데 손과 눈은 각자 핸드폰을 맞아요. 보고 있는데 입은 계속 실수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근데 꼭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음 날 어차피 나가야 돼서 다 같이 있는 게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리고 집이 너무 좁아서 다 같이 있고 싶지 않아도 맞아요. 다 같이 있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얽혀 네. 있는 게 맞아요. 아. 이제 좀 떨어지고 싶은데 이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이구나. 아, 지금 이 얘기를 누가 들었으면 해요? 저희 7층에 아, 7층 사람들 네. 7층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대요. 한 분 계시거든요. 7층에 한 분 네, 들어주세요. 네, 너무 좁대요. 자, 그리고 반대로 뭐 일찍 주무시는 분은 있나요? 이 시간에 졸린 분 있어요 혹시? 자요로 네, 세윤 씨 졸려 보이긴 해요. 네? 괜찮으세요? 아니, 아. 되게 피곤해 보여. 아. 조금 피곤해 보인다랄까? 아, 사실 괜찮으세요? 네, 지금 너무너무 괜찮은데. 아, 진짜 거짓말 치지 말고 진짜 편하게 욕도 다 해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해 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네. 제가 일찍 자는 멤버긴 해요. 아~ 잠도 많고 네. 원래 한 10시쯤 되면 맞아요. 잠이 오더라고요. 10시? 9시부터 졸리다예요. 와, 9시부터 졸리다예요. 맞아요. 같이 연습하면.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몇 시에 일어나요? 일찍 일어날 땐 6시 뭐, 일어날 때도 있고. 10시에 일어나서 뭐 해요? 다시 밥 먹고 자죠. 아침 먹고 자고 약간 다시 밥 먹고 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할 것도 하고 영상도 보고 아, 굉장히 바쁘다고요. 주로 아침에 활동하는구나. 네, 그럴 때가 종종 있었죠. 근데 요즘은 저희가 활동하느라 잠을 되게 못 자서 네. 진짜 피곤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말짱합니다.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환영 문자도 볼게요. 하나 그러면 잠 깰 겸 채솔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네. 이키나 씨 선배님. 아, 선배님 괜찮아요? 선배님? 이키나 씨 선배님이세요? 아니, 요즘 저도 활동을 안 하니까
생겼나요? 이런 분. 아, 저희 아. 팬분 성함이신데요. 성함. 아, 지금 제가 너무 좀 긴장을 했나 봐요. 아, 네. 아니요. 졸린 것 같으니까 잠깐 껴. 이거 네. 하나 읽읍시다. 네. 시원하게. 이키나 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요즘 시그니처가 밤낮으로 또 온오프라인으로도 스케줄 많이 소화하고 있는데 항상 에너지 끌어올려. 재미있게 해줘서 멋져요. 항상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 다들 원래 항상 텐션이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멤버들이 진짜 맞아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앞뒤가 네. 좀 다르죠? 맞아요. 네. 앞뒤가 다르죠? 너무 무서운데? 아 여기서 이러고 네. 있다가 뒤에서 내 욕하는 거야? 와우, 어, 너무 아, 오늘 좀 잘할게요. 아, 아니요, 아니요,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아, 잘 부탁드려요. 네, 자, 뭐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이고, 아니요, 아이고. 네, 자, 이번에 저희 멤버들의 더 깊은 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본격 자기소개 가볼 건데 셀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대신 소개할 겁니다. 멤버들이 서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특징. 청취자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멤버의 매력을 담은 해시태그를 하나씩 대신 소개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좋아요. 먼저 채솔 씨. 왜요? 하지 마요. 저는 네. 어, 약간 어, 멤버 지원 씨를 표현할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네, 옆에 지원 씨. 한숨. 방송용으로 할지 아니면 일단 둘 다 해봐요. 이게 편집할 수 있으니까. 오. 네. 일단 방송용 먼저. 상큼. 상큼. 오. 상큼. 비방용은? 어. 저 뭘까? 기대된다. 기대된다. 일단은 네. 아 반전. 반전. 반전? 그냥 저, 약 착하게 했습니다. 착하게. 약하게. 약하게 반전. 시즌이야? 어, 아니 반전. 아 반전. 반전. 매력. 네. 아 앞뒤가 다르다고요? 그런 거 아니죠? 저 무서운데?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 뭐 상큼한 건 알겠는데. 눈에 보여서? 눈에 보여서? 아 상큼하고 아. 반전. 반전은 무슨 반? 그러니까 반전은 무슨 아.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반전의 그런 본인이 혹시 네. 내가 왜 제가 왜 반전이라고 설명한지 알 것 같나요? 아 성격이 안 좋아서? 정답. 야 나 오늘 정답! 말 조심해야겠다. 저희 그런. 아, 그런 거 아닌데요. 반전 매력도 있잖아요. 아, 그쵸, 반전 매력도 있죠. 반전 매력이 있죠. 원래 한국말 끝까지 해야 돼요. 진짜. 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맞아요. 네, 조심해야 돼요. 무대 위에서와 이렇게 아래에서 내려왔을 때는 각 광기 이런 아. 것들이 있어서. 반전 매력이 있다? 그렇다. 그렇다. 어, 너도 무서워졌어요. 무서워. 제가 더 무서워요. 살살살살. 재수님한테 잘한다. 자, 이어서 지원씨가 멤버 셀린씨를 표현할 해시태그는? 셀린은요 바로바로 네. 바로 MC 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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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일단 셀린이가 최신 문화를 굉장히 빠르게 잘 알고요. 저희에게 빠르게 전파해주고 어, 맞아요. 사진 이런 것도 너무 잘 찍고 옷도 잘 입고 메이크업도 어. 잘해요. 어, 맞아요. 그럼 요즘 유행하는 게 뭔가요? 요즘 유행하는 거요? 네. MC 셀카도 제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유행은 아니고 제가 항상 밀고 있는 거 있어요. 어, 좋아요. 그게 유행이죠 뭐. 맞아요. 제가 항상 찍을 때 그 네. 선배님 혹시 핸드폰 기종이 뭐세요? 저 사과폰이에요. 사과폰이잖아요. 그럼 그걸 0.5로 이렇게 돌리셔서 아, 광각을 광각을 치시고 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셀카 모드를 해요. 셀카 모드를 한다. 네. 오케이. 이렇게 셀카를 이렇게 근데 손이... 광각을 셀카가... 하면 셀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안 되나? 0.5는 네. 후면만 돼요. 맞아요. 후면으로 해야 돼요. Hey! Sorry. 오케이. 빠른 사람 좋아. 그래서 이 후면으로 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잘 맞춰요. 아. 이 뒤에 후면 카메라를.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네. 네. 이러고 살짝 맞습니다. 손을 약간 이렇게 킹 받게 해야 돼. 이렇게. 킹 받게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어, 예! 예! MC 킹! 살짝 보여서 조금만 내려주세요. 아, 뭐, 아 이거 좀 보여도 맞아요. 이게 MG예요. 어, 뭐, 어, 이렇게? 어, 네! 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약간 표정도 살짝 캡처까지 돼버렸네? 아니 근데 너무 흔들린다. 카메라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카메라를 볼 때 약간 살짝 약간 이렇게 눈의 포인트구나 눈이 이렇게. 눈을 사실 살짝 끼를 보여야 돼. 끼를 보 끼를 부려야 된다. 이렇게 아래를 볼 때는 살짝 나의 옆태 자랑. 옆태 자신 있으신가 봐요? 완전 자신 있어서 미쳤죠 요즘에. 아 그럼 이따가 끝나고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오, 찍어서 좋아요. 인별그램에 올릴게요. 와우 저 각도 잘 맞춰요. 와우 어메이징. 와우 굿. 자 이어서 넥스트 갈게요. 자 누구죠? 어 셀린 씨가 네 멤버 저... 세미 씨를 표현했을 때는 뭘까 너무 궁금해. 말눈광. 아, 말눈광. 비방용 아니에요 이 단어? 다들 광기들이 아, 맞네요 일단. 네. 네 예를 들어 어떤 느낌에?
이거를 한 번도 말하게 했는데 저희 그 후렴구 안무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후렴구 안무에 내 마음은 할 때 이게 돌거든요. 한 바퀴를 턴을 해요. 근데 그때 그냥 이렇게 한 번 돌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세미가 맨날 자기 모니터를 보는데 내 눈을 이러고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자기가 네. 턱을 쫙 당겨서 눈을 부릅 뜨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약간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 마음은 힘이 이게 복압 때문에 얼굴까지 가버린 복압이 얼굴까지 가버린 거야? 이게 도는 안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 약간 노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이미 노려봐요. 카메라 끝나 있으면 약간 지금 마음의 준비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정신줄 놀면 노래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필요하긴 필요하지. 네. 맞아요. 네, 좋아요. 계속해서 세미 씨 멤버 도희 씨를 표현할 해시태그는요? 아니 제가 사실 생각한 거는 약간 조금 노잼이긴 하지만 반전 매력 이런 거거든요. 어, 그거 이미 했는데? 아, 노잼이에요? 앞을 세버려서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도승이? 야! 도승이가 뭐야? 아, 이게 근데 좀 그냥 원초적인 별명인데 네. 어, 누가 지어줬지? 언니가 지어줬지? 아! 언니가 누구예요? 지원 언니! 아! 네. 맞아요. 제가 약간 좀 힘들면은 사람이 쭈그러들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근데 그냥 그게 원숭이 같다고 해가지고 도희 원숭이에서 도승인데 이거를 원래 처음에 저희 네. 멤버들끼리만 저를 부르는 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팬분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요즘 원숭이 선물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원숭이 키링. 원숭이 인형. 네, 원숭이 인형. 네. 아, 약간, 그래서 도승이라고요? 네. 네. 아, 뭔가 이렇게 귀엽다. 자꾸 움츠러들어서? 네, 그 아기 원숭이. 그 갓 태어난 아기 맞아요. 원숭이. 맞아요. 약간 이렇게 디테일하네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고희가 네. 과일을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바나나 좋아해요? 바나나 좋아해요. 연숭이 과일을 좋아해요. 저 용과를 되게 좋아해요. 용과 맛있지. 제가 그거를 손으로 까서 언니들한테 먹어 이거 줬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언니들이 너 너무나도 원숭이 같대. 맞아요. 아 그거 까서 주면 원숭이 같다고. 네. 아 그거 사진을 공개하고 싶은데 아 맞아 얼굴이 조금만 더 세팅이 돼 있어서 공개할텐데. 아, 얼굴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너무 약간 자연인의 상태여서 진짜 근데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뽀뽀 잘 되잖아요. 아 근데 약간 전체적인 그 몰골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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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어서 도희씨가 다음 멤버 클로이씨 표현할 해시태그는 두근두근 저는 광기의 아기 곰돌이. 광기의 아기 곰돌이. 다들 광기를 무조건 장착하고 있네요. 왜냐면은 네. 언니가 언니 별명이 아기 곰돌이에요. 언니가 아기 되게... 원숭이 아기 곰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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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되게 동글동글 귀엽게 생겨서 팬분들이 네. 곰돌이라고 많이 불러주시는데 왜 광기 곰돌이냐면 네. 언니가 평소에 되게 조용하고 되게 약간 뭔가 차분하다 해야 되나? 맞아. 약간 맨날 르 맞아요. 르르자 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인데 한 번 언니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진짜 언니 언니가 영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네. 미국에 살다 와서 네. 그 언니가 가만히 있다가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막 영어를 맞아요. 하는데 그때 네. 진짜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아, 여기서는 안 되겠죠? 있어요? 네, 아 죄송해요. 화나게 하진 않을게요. 화나게 하진 않고 아 나 그럴 때가 있구나. 아. 그만큼 많이 참고 있다는 거니까. 아니 약간 그 광기를 표출하기 위해 에너지 세이빙 모드를 하고 있다가 한 번에 저장력 모드 그쵸? 좀 무섭긴 하네요. 네, 좋아요. 이어서 마지막 클로이 씨 멤버 네. 채솔 씨를 표현할 해시태그는요? 저는 저 어렵다 두구두구두구 채솔 언니? 근데 너무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채솔 언니가 제일 청순한 것 같아요. 해시태그 청순. 해시태그 청순. 예. Yeah. 그냥 자체가 네. 청순하다. 네, 딱 보면 딱 마음에 들어요 채솔 씨는? Thank you. 마지막 훈훈하게 끝나네요. 좋아요. 에너지 좋은 시그니처 멤버들 소개까지 들어봤고 이번엔 바로 신곡 소개 갈게요. 무려 10개월 만에 시그니처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스위티벌 솔티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와 10개월? 다들 컴백 기다리느라 힘들었겠네요. 맞아요. 준비는 얼마나 맞아요. 했어요? 완전 오마이갓이었어요. 오마이갓이었어요? 네. 얼마나 준비했어요 이번 앨범은? 좀 원래보다 길게 준비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한 3월 중순부터 준비하잖아요. 맞아요. 녹음을 되게 빨리 네. 했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 7개월 정도? 더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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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럼 여름에 컴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 차세대 썸머킹인가요 그러면? 예스! 예스 sir! 제발 주세요. 제발 주세요. 제발 주세요.
자, 그러면 왜 시그니처가 썸머퀸의 딱이라고 생각하는지 클로이 씨가 말해볼까요? 오, 저희가 일단 여름에 컴백할 때마다 사인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기도 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또 리스본에서 바닷가에서도 또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리스본에서? 네. 아 진짜로? 아 진짜 힘들었어. 그리고 저희가 청량청량 단짠단짠한 맛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썸머 퀸에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맞죠? 네. 맞아요. 어, 최근에 피디님 다녀오지 않았나? 오, 정말요? 정말요? 한 달 살고 왔어. 거기 어, 쪽에서. 이거 좀 부럽다. 이거 좀 부럽대. 아, 근데 좋겠다. 진짜 좋은 진짜요? 나라. 네. 에그타르트 많이 드셨겠는데요? 에그타르트. 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아, 진짜? 네, 최근에 아닌 거 아니에요? 거기... 저희 4, 5? 아, 4월 아니야. 한 한 달 전에 갔다. 아, 한, 거의 한 달, 한 달, 한 달 되나? 한 달, 4월에 갔는데 우리 4월 18일인가 그날 갔는데? 4월 17일? 4월 25일 날 기억했어요. 맞아요. 마주치진 않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거기서 연락 와가지고 이제 만나서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 앨범답게 밝고 통통 튀는 음악으로 꽉 채운 것 같은데 앨범 소개는 보통 누가 하나요? 이번 앨범 소개는 세솔 언니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세미 씨가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 헷갈려. 세미 알 수 있어. 맞아요. 우리 많이 했잖아. 할 수 있잖아. 갑시다. 이번 앨범 소개는요. 네. 썸머 퀸을 노리는 세미처의 단짠단짠한 사랑 매력을 볼 수 있는 앨범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야. 세미 씨 마음에 들어요? 두근. 근데 네. 저는 그냥 외운 거 그 곡 속에 있고 그런 걸 했는데 네. 세미의 지금 곡의 소개를 들으니까 오, 전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좀 괜찮았죠? 어, 되게 괜찮았어요. 뭐, 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타이틀곡 소개해 주세요. 제목이 풍덩 풍덩이잖아요. 이거는 네. 채솔 씨가 할까요 그럼? 네, 어, 네. 해보겠습니다. 저희 타이틀곡 풍덩은요 이번에 여름에 또 나온 앨범인데 굉장히 가사도 매력적이고 한번 들으면 계속 중독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나는 곡이고요. 네. 너에게 사랑에 빠지겠다라는 그런 직설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여름에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자,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곡 소개 보니까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은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밝고 달콤한데 왜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가사를 보시면 네. 저희는 일방적으로 빠졌다는데 상대방의 의견은 없어요. 아, 아직. 아, 아직 확답을 못 받아서. 밀어붙인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저희의 기분은 마냥 달콤하지만 않습니다. 약간 빨리, 딱사랑? 네. 네. 빨리 빠져주세요, 여러분. 빨리 빠져달래요? 맞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또 쇼케이스에서 지원 씨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새롭다. 소개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 노래가 그게 앨범도 곡 소개였는데 되게 솔직담백하게 노래 가사가 써져 있는데 또 분위기 묘해서 들을 때마다 새롭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멤버들의 목소리랑 음색이 되게 잘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또 새롭게 들려서 저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좋은 덤데. 그리고 또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시그니처가 광기 청순돌에서 이제 광기 청량돌이 와, 되고 싶다 했는데 광기가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아, 안 빠져요. 다들 왜?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작년 1월에 오로라 활동할 때 그냥 저희끼리 웃자고 한 말을 한번 던졌는데 이게 벌써 2년 동안 가고 있는데요? 아, 그냥 웃자고 시작한 거예요? 네. 제가 맞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네. 했어요. 맞아요. 아. 근데 모두 그렇게 보시나 봐요. 맞아요. 보이나 봐요. 근데 진짜 맞아요. 근데 약간 좀 무섭기는 해요. 아, 그러니까 막 나쁜 의미가 아니야. 무서운 게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돌적이죠, 저희가. 좋은 쪽으로 무섭다. 뭐 광기가 난다. 그런 거죠. 약간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저는 진짜요? 이제 멤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스케줄 가기 전에 항상 다짐을 해요. 무슨 오늘은 진짜 얌전하게 말을 해야겠다. 근데 또 맨날 까먹고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막 네. 스케줄 보면 신나가지고 네. 목소리가 맞아. 커지고 멤버들 이렇게 막 하고 나면은 또 제 자신과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광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어 근데 그렇게 재밌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근데 진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긴 하네. 약속했는데 이게 말을 하면서 저도 막 이렇게 그게 되는 거죠. 괜찮은 거죠 지금은. 네. 아 근데 잘 괜찮은 싶어요, 거예요. 뭐 욕만 안 하면 돼요. 맞아. 저는 늘 그런 게 있어요. 욕만 안 하면 괜찮아. 자 그럼 이번 신곡에서 가장 광기를 살린 부분이 있나요? 저 생각에는 네, 저희 있네요. 안무 중에서 로이 언니를 들어올리는 안무. 아 맞아요. 왜 들어올려요?
안무가 안무가 그게요? 시안이 그래서 그, 아 시안이 드는 거라 가사가 흔들어도 안 돼 진짜 드나요아흔 드러나 흔들어나 아 그러게 흔대는 안 들고 드러나 흔드는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떠올랐어요 드러나 지금 깨달은 지금 1차원 아니고 2차원적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아마 안무에도 광기가 서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 포인트 안무가 업프 업프 춤 어떤 안무인가요 여기는 어디야 이거 너에게서 저기 그 셀린 씨 그 어디야 어디야 누구 여기 있어 저도 헷갈렸어요 여기도 업프 업프긴 하네 비슷한데 네 좋아요 자 그럼 직접 노래 부르면서 혹시 상체만 살짝 보일 수 있나요 아. 상체만 하나 둘셋 너에게 스위밍 빠져들어 풍다 오 수영이요 수영 수영 이따가 혹시 할 때도 해주시나요? 해드리죠. 좋아요. 그러면은 라이브 하면서 해주시면 저도 한번 살짝 따라해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저희 멤버들 모두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예! 라이브를 또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솔메 여러분은 라이브 감상평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포토 문자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네. 멤버들 라이브 준비되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네. 무대 올라가기 전에 혹시 외치는 뭐 파이팅 고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하고 갑시다. Yes, good. 네. 오늘 라이브도 화이팅! Let's move, 지금! 차차차! 차차차! 좋아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광기 청량돌 시그니처의 라이브입니다. 풍덩! 후!
시그니처의 풍덩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저 멤버들도 이 노래 부르면 시원합니까? Yeah! Yes, sir. So cool. Yeah. Yeah. 영어 18도 너무 추운. 시원해야 되는데. 자, 일단 앨범 관련 질문도 많이 와가지고 읽어볼게요. 윤로이권님이요. 시그니처 풍덩 뮤비만 봐도 초강력 에어컨 튼 기분이 들 만큼 시원한데 해외에서 촬영했더라고요.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해 드렸죠.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려요. 네,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에서 찍었어요. 네. 분실 에피소드는 뭐예요? 저희가 이 두바이에 경유를 해가지고 리스본에 딱 도착을 했는데 네. 두바이에 그때 엄청난 폭우가 있어가지고 캐리어가 다 분실된 거예요. 17개가. 아, 진짜로? 네,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는 이제 헤어, 메이크업, 의상이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다 없어졌어요. 그럼 뭐 어떻게 했어? 가서 현지에 가가지고 다 사고 샀어요. 쇼핑몰을 다 돌았어요. 네. 갑자기? 네. 네. 아, 그럼 원래 준비해갔던 거는 아예 찾지 못하고 못했어요. 다 갖다 버리고 네. 다시 시작한 거야? 그쵸. 야, 돈도 돈이었겠는데 가서 어떻게 그걸 다시 또 찾아서 입었대. 진짜.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랑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스태프분들이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같이 쇼핑도 하고 피팅룸에서 피팅을 하고 아, 그 거기서 사진 찍고 야, 오히려 그 진짜 뭔가 친해졌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다 같이. 잠도 못 주무시고 맞아요. 밤새 진짜 하고 맞아요. 아,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진짜 맞아요. 근데 오히려 좀 그때 처질만도 했는데 다들 끌어올려가지고 촬영을 해서 네. 오히려 뭔가 더 분위기 좋게 신나게 나온 것 같아요. 오히려 무에서 갑자기 시작하다 네, 보니까 그래 파이팅 해보자 약간 네, 맞아요. 이거보다 무서운 일이 없다. 그치? 이거보다 더 안 될 일 없다. 네. 아, 진짜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명명해님이요 이번 웃겨요 셀리씨 그럼 셀리씨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맨날 말하는 입버릇이 하나거든요. 아 진짜로? 명명.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살려서 읽어볼게요. 명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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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명해 님이요. 자,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멤버들끼리 많이 고민하고 수정도 하고 모니터링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의 최고의 결과물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멤버들을 가장 고민하게 했던 포인트는 뭐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멤버들끼리 고민을 많이 했나요? 어떤 지점에서? 채솔 씨가 볼 때는 어때요? 고민? 네. 곡부터. 아 컨셉도. 맞다. 뭐 이것저것 앨범에 관련된. 그렇죠. 맞아요. 사실 저희가 헤어 컬러도 일단 다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곡 선택도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진짜 심도 있게 토의도 하고 고르기도 맞아, 맞아. 하고 투표도 하면서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이 곡이 딱 결정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부르면 더 여름 느낌이 잘 살릴지 시원시원할지 네 시원시원할지 고민하고 안무 연습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연습을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 또 어떤 고민을 했죠 저희가? 수정도 많이 했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뭐 노래랑 맞아요. 뭐가 가장 수정이 많이 됐나요? 저희 수록곡 중에 네. I Like I Like이라는 수록곡이 like, 있는데 like. 네. 그 수록곡을 녹음을 다 끝내고 나서 한 번 더 재녹음을 했어요. 왜? 완전 무드를 바꿔서 더 귀엽고 편곡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저희 무드를 이게 알락알락인데 고민이 빠진 소녀의 그런 거여서 좀 더 무드 있게 좀 이렇게 저렇게 불러보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성격이 나오게 밝게 부르는 게 제일 이 곡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모니터링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네. 뭐 발견한 게 있나요? 제 개인 파트 때나 제가 네. 뭔가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는 파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괜찮은데 모르겠다 예쁘게 나오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귀여워서 약간 언니들이 왼쪽 얼굴이 예쁘니까 제스처 왼쪽을 바꾸는 거 어때 이렇게 또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예쁜 모습 나오는 게 가장 네 좋은데.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미 소사 리우 베이비님이요. 뭐가 맞네요. 라이징 썸머킹 오셨습니까? 앞으로 여름 페스티벌 다 나가야죠. 관계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라희야 한마디 해. 왜 제가 네. 안 돼요. 부담 받는 거서 못하겠어요. 도시가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해요. 텐션 높게 아까 그 좋은데? 네. 보고 계세요 혹시?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나요? 저희 진짜 간절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관계자분들. 네, 그, 조심하세요. 지호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저희 아시잖아요. 빨리 불러주세요. 네. 맞아요. 신하인의 전화, please. 맞아요. Please. Please. 미라가 알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좋아요. Call me baby. 자, 그리고 또 최소리 질러님이요. 소신바람 갑니다. 풍덩보다 I like, I like 이 진짜 요만큼 손톱만큼 더 좋아요. 그래서 말인데 멤버들이 불러주는 친구들 수다 떠는 느낌의 도입부 친친해서 한 소절 말아주세요. 와우. 아 이게 방금 무드 바꾸느라 네. 다시 녹음했다는 I like, I like 어떤 곡입니까? 일단 이건 도희 씨. 어. 그만 당황해요. I like, I like은 네. 이제 사랑에 빠진 소녀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재밌게 수다를 떠는 그런 아주 상큼 발랄한 곡입니다. 아 좋아요.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도입부는 이제 저랑 도희가 맡았는데요. 아 딱이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엄청 밝게 해줘. 맞아. 수다 떠는 느낌으로. 마음 준비하고 한 건데. 아 저 귀 막고 아 들어야 되잖아. 아 이거 진짜 어색해요. 오글거려요. 나이트 처음에. 듣지 말까요? 좀 들을까요? 들지 말까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내일 아니니까. 맞아요. 내일 아니니까. 들어주세요. 두기를 활짝 열어. 오 마이 갓. 좋아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Hey guys, I need your help with something. What is it? Well, I think I'm in love and I don't know what to do. What? Let me tell you. 어, 괜찮은데? Oh 되게 딕땡이, 딕땡이에 나오는 약간 그런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재질이야. 그리고 또 내일 아니니까 라고 했던 지원 씨랑 셀린 씨가 해볼까요? 맞아요. 아, 나 영어 못 읽으니까 너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첫 번째부터 할게. 네. 내가 로이 네. 언니가 도희야. 네. 된다? Hey guys, I need to help you something. What is it? Well, I think I'm in love with the... I don't know what to do. What? Let me tell you. Okay. Let's go. 아 진짜 왜 그래? 졸업 아니에요. 아 졸업 아니에요. 뭘 Let's go야. Let's go. 뭐라고 할 거야? 이거 못하니까 이해 주세요. 저는 이거 우리... 제가 녹음한 모든 노래 중에 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 왜 왜? 왜냐면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 what이 너무 힘들었던 게 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What? 제가 자꾸 구석에 what? 이렇게 하는 거예요. What is it? What is it? What? What? 이렇게. 근데 이제 디렉을 봐주신 분께서 what이 아니고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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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약간 영국식처럼 아니야? 근데 제가 What? 그걸 못해서 계속 what? What?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아 저거 What 녹음하느라. 네 근데 사실 지금도 가끔 What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니 괜찮아 방금 되게 들을 때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진짜요? 네. 다행이다. 엄청 잘한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방금 이거 얘기한 노래 그 I like이죠? I like, I like. 네. 네. 좋습니다. 방금 한 소절로 들려준 시그니처 I like, I like 듣고 돌아올게요. K-POP 네 가끔 웃어요 다들. 네, 다들 가끔 웃어요. 편하게 웃으셔도 돼요. 네. 자, K-POP 대표 라디오 갓세븐 영재 친한 친구 아이돌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치소 한번 보면 퐁덩 빠질 수밖에 없는 단짠 매력 시그니처와 함께하고 있고요. 시그니처의 I like I like 듣고 왔습니다. 와우. 자 셀린 씨가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곰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6월 20일은 시그니처 셀린이 생일이었어요. 땡큐. 친친해서 한번 더 축하해주세요. 야 해피 벌데이 해피 벌데이 네,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줘요. 네. 딴또딴또딴또딴또딴또딴또딴또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셀린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여기서 끝내? 아, 여기서 끝내? 아, 한번 더 해주셨는데. 오케이,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자,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셀린 씨가 태어난 6월 20일이 사람들이 1년 중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날. 이런 설문조사가 있대요. 와. 행복하십니까? Are you happy? Yes, I'm happy. 별로 안 행복해 보이나 봐. 네, 눈이 공허해요. I'm happy girl이었어요. 입만 행복했어요. I'm sorry. 저는 약간 행복, 저는 약간 그래도 약간 행복과 안 행복의 딱간, 아니 딱간? 약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아, 늘 똑같은 텐션?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지는 거지 사실 뭐 행복한 날 안 행복한 날 구분지면 어떻게 맨날 살아가요 힘들죠. 아 그렇죠. 그거 계속 따지면 힘들죠. 맞아요. 네, 일단 그 마음으로 셀프 축하 한번 갈게요. 아, 본인한테 뭐 축하해주세요. Hey girl, happy birthday. And
앞으로도 오래 살아라. 무병 장수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프지 말고 적당히 잘 살다가 돈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효도하이라. 파이팅. 팬들아 사랑한다. Love you. 효녀네. 자, 또 생일 축하만 하고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혹시 뭐 축하받고 싶은 일 있나요? 다른 멤버들? 그냥 뭐든. 뭐 TMI. 오늘 뭐 밥을 기깔나게 잘 먹었다.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는데 야, 너무 좋았다. 저 언니 아침보다 다리끼가 줄었잖아. 축하. 야, 축하해. Congratulations. 다리끼가 작아졌어 아침보다. 네. 그리고 또 시그니처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예! 뭘 한다고? 열심히 삽니다. 네, 열심히 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죠. 맞아요. 좋아요. 열심히 사는 시그니처와 함께하고 있고, 이어서 썸먹힌 시그니처 왔다고 여름 관련 질문 많이 와가지고. 자, 지원씨가 하나 읽어보세요, 그럼. 182님, 시그니처 컴백 너무너무 축하하고, 타이틀 제목처럼 최근에 풍덩 빠지게 된 관심사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지원씨는 최근에 빠진 관심사가 뭐가 있나요? 저는 한결같이 빠져있는 게 게임이랑 방탈출입니다. 아, 방탈출? 너무너무 좋아요. 방탈출은 그럼 멤버들이랑 하러 가는 거예요? 네, 방탈출이 좀 대중적이지 않은 취미다 보니까 네. 제가 멤버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꼬셔서 결국 방탈출 패밀리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다 같이. 네. 오, 그럼 게임은 핸드폰 게임? 아니요, 네. 저는 말해도 되나요? 스팀? 스팀 게임 좋아합니다. 아, 팀 게임. 혼자 하는 거? 아니면 아니요, 총 아니요. 쏘는 거 거기에서? 아니요, 저는 거기서 Survive. 멀티 협동 게임들을 맞아. 좋아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멀티 협동 게임들? 네. 뭐지? 생존 너무... 전략이 필요한. 맞아요. 아, 진짜로? 네. 차마 여기서 말할 수가 네. 없는. 아, 좀 그래? 잔인하긴 하지. 잔인한. 배고파서 아무거나 네. 주워먹고. 네. 아, 쓰레기 버리고. 네. 쓰레기 버리고? 네, 우주 청소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재밌는데. 어, 그렇구나. 네. 또 푹 빠진 관심사 있는 분 있나요? 그럼? 저 있어요. 쌤씨 뭐예요? 저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요즘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네. 오, 요거트 아이스크림 뭐 어떤?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초코 쉘이 올라가서 그 초코 맛있다. 쉘이랑 같이 먹는 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거 막 그 체인점 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월드나 네, 예! 맞아요. 도전? MG시네요. 완전 MG시네요. 맞아요. 저 거기 막 꿀 추가 딸기 시럽 해가지고 뿌려먹은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맛있어요. 맨날 멤버들이랑 같이 먹을 사람 이러고 요청하면 다들 흔쾌히 참여해줘서 맞아요. 너무 맞아요. 그 시럽이랑 막 과자 부스러기들을 해가지고 맛있죠. 너무 먹고 싶다. 진짜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 한 분만 더. 아, 저 있어요. 도희씨 뭐야?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 네.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 요즘 블록 맞추기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아~ 블록 맞추기요? 노란 네. 얼굴. 네모난 노란 아, 얼굴. 아, 진짜요? 네. 네. 좋아해요? 네. 저 그거 완전 광처럼 해요. 진짜요? 저 막 장도 있어요. 아, 역시. 저 진짜 좋아요. 너무 재밌다. 저는 이제 만들고 근데 숙소에 둘 자리가 없어서 그치. 집으로 보내거든요. 최근에 만든 게 뭐예요? 요즘 그거 만들고 있어요. 그 친구 갤럭시. 나무 갤럭시 그 나무 친구. 아, 그루트. 네, 그루트. 근데 그 테이프 든 거? 맞아요. 케이크 테이프 든 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좋아할 일이야? 그거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만들고 있는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몸통만 다 만들고 머리를 못 만들었어요. 아, 금방 만들어요. 되게 그거는 엄청 쉬운 거여서 그래도 나름 고수의 향기가 아니라 성 짓고 하실 것 같네요. 진짜. 맞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집에 엄청 크게 있어가지고 대박. 네, 좋아요. 그리고 또 신민수 씨가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큼한 여름곡으로 컴백한 시그니처. 만약 여름 휴가를 받게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거? 저는 좋아요, 클로이. 해외 여행에 가서 with me, with me. 어디로? 근데 저는 축구 보러 가고 싶은데. 아, 유럽으로? 네. 안필드 가서 보고 네. 싶습니다. 어디 팬이십니까? 리버풀 팬입니다. 아, 근데 이제 또 멤버들이랑 가고 싶은 곳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제가 살던 곳 맞아요. 가서 바닷가도 가고. 아, 진짜로? 디즈니랜드도 가고 그러고 싶어요. 그렇구나. 네. 보니까 작년에 축구 응원하다가 목 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제가 유니폼 입고 혼자 사실 저 혼자서 방에서 볼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런 적도 있고. 아, 방에서 네. 응원하다가요? 네. 아, 거기 가서 아니 하고 싶은 거는 가는 건데 네. 방구석 1렬이에요. 방구석 1렬 방구석에서 유니폼 입고 와 가자 가서 있어. 아, 뭐 하는 거야? 진짜예요. 진짜 그래요. 근데 아니, 가서 한 게 아니라 네. 아, 집에서도 목이 쉬는구나. 그래서 방귀에 아기 곰돌이. 아,
다른 멤버들은 같이 안 봤어요? 아 저희 근데 요즘에 로이가 알려줘서 같이 몇 번씩 보는데. 아 그리고 이제 또 월드컵 하거나 이제 하고 있잖아요. 곧 하잖아요. 그거는 또 본 적 있어요. 거실에서도 네. 같이 가서 보고. 맞아. 맞다. 응원하나요? 기억나죠? 우리 같이 가서 보고 있잖아. 그건 기억... 누구 응원하나요? 한일전이요? 한일전이요? 한일전 그거는 나라가 따로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에 살 미국 시민권 아니에요? 저 한국 시민권. 아, 한국 시민권. 그리고 만약 미국 시민권이어도 저는 그래도 한국. 아, 미국 시민권인 줄 알았어. 아, 너무 놀랐어요. 한일전에 내가 왜? 한일전 두고 오고 나서 와우. 아, 그럼 안 되지. 아, 그럼 안 되지. 그럼 당연히 한국이야. 아, 깜짝아. 자, 한 분 더 휴가 가면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저희가 원래 컴백 전에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컴백을 갑자기 날짜가 잡혀서 못 했던 게 있어요. 뭔데, 멤버들이랑 원래? 여행 가기. 아, 어디로? 근데 제주도라도? 방금 말했는데 한일전 중에 일본에. 아이고. 그럼 그걸 먼저 말하지 말았어. 아이고. 아, 아 괜찮아. 아, 여행과 그 축구를 응원하는 건 네. 다른 거 맞아요. 그래서 다 같이 가려다 갑자기 컴백한다 해서 맞아요. 어머 그럼 못 가잖아. 취소. 취소. 나중에 네. 다 끝나고 휴가 생기면 네. 그때 가도 되니까.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또 클 문희 소환님은요. 지난 2월은 우리 시그니처 데뷔 4주년이었답니다. 그날 팬들 위해 자정부터 무려 24시간 풀타임 와, 라이브 맞아요. 스트리밍을 보여준 팬사랑 효녀돌 우리 시그니처 친친에서 그날의 이야기 알려주세요. 와. 일단 4주년 너무 축하드려요. 와. 아니 근데 24시간을 어떻게 해요? 잠도 거기 자요? 아니요. 뭐 시간 어떻게? 나눠서 맞아요. 단체도 하고 개인으로도 하고 네. 처음을 쪼개서. 아마 단체로 했나? 아니, 맞아. 한 시 끝을 단체로 이렇게 끝내는데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여섯 명이니까 3시간씩 네. 하면서 3시간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가요? 근데 시간이 너무 금방 맞아요. 가서 맞아요. 저는 진짜 생각보다 맞아요. 너무 진짜 금방 빨리 갔어요. 팬분들이랑 이게 줄줄이 이어서 한 거예요? 네. 네. 코스 전달해주러 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핸드폰 맞아요. 아 그러면은 잠 뭐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하고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잠이 들어서 그냥 자는 채로 시작을 시작했어요. 어머 죄송해요. 화장해야 되는데 까먹고 못했다. 화장했어요. 그리고 앞에서요? 네. 대단? 멘트 껴드렸어요. 대단하다. 아 24시간 한 번도 안 끊기고? 네. 네. 와 그럼 계속 충전기 달면서 했겠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인터넷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네. 인터넷 조심해야 돼요? 끊기면은 네. 방송 아, 그치. 와이파이 이런 거 끊기면 안 되니까. 네. 아, 대박이다. 그날 뭐 했어요, 또? 제가 그 전날에 한 23시간 녹화를 하고 와서 그래서 잠을 아예 못 자고 새벽에 네. 등산에 갔거든요. 맞아. 와. 그 와중에 등산을 가요? 네. 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아, 라이브를 하면서 등산을 갔다고? 네. 새벽이요? 네. 첫 해뜰 때 가요. 거의 30시간 안 자고 해돋이 본다고? 네. 네. 대박. 가서 뭐 했어요? 그냥 아 뭐 소원 빌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근데 갔는데 인터넷이 끊겨서 그냥 저 혼자 해돋이 보고 팬들을 그냥 어디다 두고 네. 그냥 즐기다 네. 왔습니다. 아 그렇게? 네. 아 그렇게 끝난 거구나. 네. 이게 원래 저희가 그 의견을 내서 하고 싶은 맞아요. 거를 말씀을 드려서 아 모인들 하고 맞아요. 싶어서 네. 네. 저는 노래방을 냈고 또 다른 친구는 ASMR도 하고 맞아요. 하면서 아 다 각기 다르게 네. 한 거구나. 오. 좋아요. 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를 끝 인사해야 된다 해서 자 일단 광기 아이돌과 함께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시간이 너무 부탁하네. 네 진짜. 마지막으로 활동 계획 앞으로 활동 계획 세미 씨가 네. 얘기 부탁드려요. 네, 저희 시그니처 앞으로 풍덩으로 더 좋은 무대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팬분들 찾아갈 기회 많이 많이 만들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페스티벌도 불러주세요. 제발요. 좋습니다. 자, 끝곡은 신곡 한 번 더 들을 건데요. 시그니처의 풍덩 들을 겁니다. 풍덩. 자, 코너 마무리는 같이 할 건데 제가 여기는 친친, 우리는 오늘부터 하면 찐친이라고 오. 외쳐주시면 돼요. 네. 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친친, 우리는 오늘부터 찐친!